그렇지 않아요. 중간 정도 했는데, 다른 밑에 쪽 인문계 가는 것보다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실업계로 공부를 가게 됐는데, 공부를 막상 가보니까 애들도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다 하고, 그래서 더 공부 와서도 공부하게 됐죠. 고등학교 와서 실업계다 보니까 자격증도 따긴 해야 되는데, 아버지가 고등학교 와서 권유를 해서 컴퓨터 쪽부터 따기 시작하는데, 그 성취감이 너무 좋아서 계속 공부하게 돼서 이제 자격증은 11개 정도 있어요. 공무원 준비할 때는 3-4개월 내내 9개 남아서 뭐 그냥 라면만 먹고, 또 공휴일도 나와서 계속 공부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계속 공부하다가 충남에서 한 명 뽑는데 제가 돼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 매우 기뻤어요. 선생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, 수업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자습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배우는 게 더 많고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. 중학교 때 공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공부와도 자기가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자격증도 따고 더 많이 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보면 금방 될 것입니다.